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언론인 김기자입니다. 현재 방탄단 멤버들은 경기도 연천, 강원도 화천, 춘천, 그리고 원주 등 전방에 위치해 있는 육군 보병사단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군 복무 중인 방탄단이 갑자기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속보가 전해져서 전 세계 수많은 BTS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. 3월 6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번 주 빌보드 앨범 차트 톱10에 오른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순위를 보도하였습니다.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탄단의 Love Yourself 티어 앨범이 이번 주 빌보드 바이닐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. 방탄단에 이어서 미국의 테일러 스위프트가 빌보드 바이닐 앨범 차트 톱10 중 무려 4자리를 차지하였다고 하는데요. 이로써 방탄단의 Love Yourself 티어 앨범은 지난 2018년 6월 발표된 지 무려 6년여 만에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는 역사적인 대기록을 수립한 것이라고 합니다. 미국 현지로든 공모 중인 방탄단이 6년 전에 발표한 앨범이 역주행에 성공해서 이번 주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이 군복무 중인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열광적인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김기재였습니다.